Hello guys, this is 김성진 from South Korea. 안녕하세요. 한국에서 온 김성진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인라인 스케이터고요. 그중에 슬럼을 주 종목으로 하고 있고, 이번에 한국에서 전국 일주 여행을 하게 됐는데, 원래는 한 3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다가 이게 일정이 안 맞고 해가지고 계속 줄이고 해서 이번에 일주일 정도 한국에서 전국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. 이 로드트립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원래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 네일로 여행을 생각하면서 하게 됐는데, 사실 이제 제가 가장 원하는 이상향이랄까? 그냥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가장 평범한 거거든요.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도 남들 다 열심히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도 한번 해보고, 그리고 대학생 때 남들 대학생을 하는 것만큼 해보고 싶었는데, 사실 제가 원래 하고 있던 일 때문에 뭔가 좀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었어요. 근데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다들 여행 가잖아요. 뭐 일반적으로 뭐 저 대학생 때 네일로라든가 뭐 배낭여행이라든가 해외여행 같은 것도 많이 가는데, 저는 오히려 이제 해외여행을 더 많이 가본 케이스라 해외여행을 가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남들 다 가는 국내 여행, 전국 여행 한번 못 해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내일로 여행을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, 이제 지금은 뭐 차를 끌고 다닐 수 있으니까, 그리고 이제 짐이 워낙에 많아서 이제 차를 끌고 다니면서 친구와 함께 로드트립을 결심하게 됐죠. 그게 이번 연도 한 2월쯤? 겨울에 제 친구 파벨, 여기 있죠 파벨? 편집할 거예요 알아서. 파벨이 파벨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,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마음이 잘 맞는 것 같고, 그렇게 해서 뭔가 그때부터 계속 설레는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. 로드트립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잘은 몰랐는데, 그래도 이제 해외에서 유럽이나 이제 세계 여행을 많이 해본 이제 파벨이 같이 가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, 네, 그리고 뭔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, 좋아하는 관심사라든가 이런 것도 비슷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뭔가 재밌는 여행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, 그래서 이렇게 여행 계획을 하게 됐고 지금 오게 됐는데, 사실 한 6개월 정도 그 여행 생각만 하고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준비라든가 이런 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있고 잘해왔고, 지금까지 굉장히 재밌게 잘해왔고, 이제 앞으로 한 이틀 정도 더 남았는데 남은 이틀 더 재밌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네, 파이팅 해야죠. 네, 파이팅! 자, 그러면은 일단 첫 브이로그 여기까지.